안녕하세요. 도토리TV 도토리묵입니다. 오늘은 백패커의 매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백패커의 매너는 대부분 이제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.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좀 기다렸다가 텐트를 치자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패킹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돈을 지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뭐 산이나 들, 바다, 계곡,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. 대부분은 그렇죠. 근데 그런 장소들은 백패커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뭐 등산객이나 트래커들, 관광객들과 이제 같이 쓰는 그런 장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 박지로 생각했던 곳에 텐트를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, 등산객들, 트래커들, 관광객들한테는 약간 좀 피해를 줄 수 있겠죠. 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은 보통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뭐 등산객들은 거기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요. 관광객들은 뭐 사진을 찍거나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공간에서 이제 텐트를 먼저 치게 된다면 많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좀 인적이 좀 드물어지면은 그때 박지를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. 내가 먼저 도착을 했어. 난 저곳에다 텐트를 치고 싶어.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린단 말이죠.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팀이 올라왔어요. 그럼 그분들한테 뭐 제가 이렇게 좀 먼저 와서 여기다 텐트를 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만 드려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먼저 도착했다고 텐트를 바로 칠 것이 아니라 좀 한적해질 때,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박지를 구축하는 그런 매너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좀 기다렸다 텐트를 치자, 기다렸다 박지를 구축하자, 이게 첫 번째 매너였고요. 두 번째는 너무 좀 당연한 얘기죠.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.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뭐 따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쓰레기는 뭐 당연히 갖고 오는 거고요.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간혹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. 저 같은 경우는 산에 갈 때, 백패킹을 할 때 게토레이나 파워헤드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? 600ml 정도 되나요? 그걸 갖고 갑니다. 그 이동하면서 등산하면서 하면 트레킹하면서 마시고 그 남은 걸로 거기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오죠.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입구가 굉장히 큽니다. 다른 그 용기들보다 입구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뭐 그 큰 구멍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그냥 뚜껑 닫아서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. 예,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? 두 번째 매너는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자 이거였습니다. 세 번째는 생리현상 뒤처리, 대변 뒤처리를 잘하자 이겁니다. 저는 한 근 2년 동안은 밖에서 백패킹을 하면서 대변을 본 적이 없어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백패킹 가는 당일날 아침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. 모든 걸 다. 뭐 대변을 내려놓을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. 다 비우니까. 근데 저도 그전에는 밖에서 이제 대변을 좀 이제 처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정 급하시다면은 정말 으슥한 데로 가세요.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. 이런 데는 야생동물도 잘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으슥한 곳으로 가세요. 그리고 나서 땅을 파고, 땅을 파주셔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땅을 파고 거기다 내용물 내려놓으시고 다시 덮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? 물티슈가 될 수 있고 일반 화장지가 될 수 있고 그거는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오세요. 최소한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요즘에 보면은 발길 닿는 데 있잖아요. 뭐 찾으려고 다니지 않아도 가다 그냥 눈에 띄어.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누가 내려놓고 갔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물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보세요. 굉장히 불쾌하거든요. 그거는 냄새도 많이 나지만.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급하다면은 그 으슥한 데로 가서 땅을 좀 파고 해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보면 에코삽이나 그다음에 좀 가벼운 삽들 많이 팔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준비하시면은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하실 거고, 아니면 저처럼 당일날 아침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. 저는 무슨 술을 쓰든지 간에 출발 당일날 아침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. 생리현상, 그 중에서 대변 뒤처리를 잘하자였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팩을 잘 수거하자라는 거예요. 이게 3계절, 봄, 여름, 가을까지는 괜찮아요. 그런데 겨울만 되면 팩을 수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겨울 백패킹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팩이 잘 안 박혀요. 겨우겨우 박았어, 팩을. 팩을 빼려고 하다 보면 팩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힘을 받는 위에 부분만 딱 끊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땅이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. 쓰레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칠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텐트를 설치할 때 그 텐트 같은 게 이제 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팩은 무조건 다 수거를 해 가셔야 됩니다. 겨울에.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텐트 팩을 사용하지 않고요. 콘크리트 못을 사용합니다. 박기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잘 뽑힙니다.
예, 그래서 겨울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한다는 팁은 알아두시고요. 뭐 겨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처럼 팩도 다 수거해 오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 매너는 팩을 꼭 수거하자는 거였습니다. 다섯 번째 매너는 불질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요즘에 보면은 우드스토브라든지 뭐 경량 화로대 같은 게 많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산 같은 데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이제 그냥 떨어진 잔가지들 주워다가 뭐 쉽게 말해서 불멍 같은 걸 하시는데 그 산에서는 불질, 불멍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그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, 소음을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. 보통 백패킹을 가서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뭐 음악도 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나가셨을 때 주위에 뭐 다른 팀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스피커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가 되네요. 여섯 가지 정도의 매너를 좀 알아봤습니다. 백패킹을 하면 아무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배려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에는 백패커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때인데요. 이런 매너 하나하나씩 잘 지키면은 다 이제 서로 기분 좋은 백패킹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